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고려인 사역자 양성을 위한 2024 횃불 디아스포라 리더십 훈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선교 세미나와 선교 유적지 탐방 등의 훈련 과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날 개회식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현지인 사역자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2024 횃불 디아스포라 리더십 훈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일 서울 양재 횃불 선교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은 횃불재단의 비전을 나누고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성, 영성, 지성이 겸비된 겸손하고 성숙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입니다. 시대의 많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하십시오.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회주의 잔재와 이슬람 세력의 확산으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횃불재단은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고려인 사역자를 양성하고자 훈련 과정을 14년째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참석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엄 스베틀라나 집사는 다음 세대와 함께 귀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슬라바 Богу, вот они остались в Боге, потому что сейчас очень много молодых людей отходят от Бога. А эти молодые, они остались.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они согласилис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Города Самарканд, я пастор. Мы приехали с командой, нас 6 человек из нашего города. Ожидаем, что будет излияние Духа Святого, и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за организацию этого семинара, этой поездки. Благодарим Бога за центр Хетпуль, за всех служителей, волонтеров. Верим, что Бог благословляет и радуемся вместе. 이번 훈련 프로젝트는 7일 동안 신학 교육과 사역 훈련 등 선교 세미나를 실시한 후 전주, 광주, 여수, 거제 등 한국 선교 유적지와 지역 횃불의 탐방 등을 오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한편 횃불재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천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횃불 디아스포라 리더십 훈련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금까지 2,277명의 디아스포라들을 선교 헌신자로 세워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